애니멀로우 TV. 네, 안녕하세요. 애니멀로우 DK입니다. 오늘은 아마존 2탄으로 찾아왔습니다. 2탄에서는 아마존 강 유역의 풍경을 주로 다룰 텐데요. 1편을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하이라이트를 준비했습니다. 1편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정말 많은 수의 관상어, 디스커스들이 잡히지만 수출되는 선별 과정에서 관상어로서의 품질 기준에 맞지 못할 경우에는 대부분 방류됩니다. 네, 보신 것처럼 이 어부들에게 불필요한 아이스팟 같은 이런 물고기나 그물에서도 보이는 상태가 안 좋은 디스커스들은 1차적으로 여기서 선별이 되고 있고요. 그 이후에 작은 모트로 쏟아붓고요. 와, 파로들이 넘쳐나네요. 이렇게 쏟아부은 다음에 작은 그물망을 사용해서 스티로폼 박스로 옮깁니다. 이런 다음에 쿼런틴 수조로 들어가서 추가 선별 작업과 케어가 진행이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곳에서도 디스커스를 주로 채집하는데요. 디스커스들은 나무 근처에 모여있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그물로 나뭇가지 통째로 가져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기억하시겠지만 우리나라의 붕어를 잡듯이 이렇게 한땀 한땀 미리 쳐둔 그물로 디스커스를 잡기도 합니다. 이런 이유는 디스커스들이 사는 환경마다 채집 여건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정말 재미있는 풍경입니다. 응? 네, 채집 과정에서 어김없이 피라냐가 나옵니다. 디스커스가 주 수출 목적인 어부들에게는 고치덩어리일 수밖에 없는데요. 생선을 잡듯이 반쯤 죽인 이후에 물에 던져버리거나 모래사장으로 던져버립니다. 멀리 물에서 먼 곳으로 던지는데요. 네, 피라냐의 운명이 가혹하네요. 네, 지금까지 1편 하이라이트 보셨고요. 2편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일부 아마존 지역의 마을 풍경과 작은 지류들을 보실 텐데요. 이렇게 다리가 없는 짧은 구간은 우리나라가 섬에 들어가듯이 배를 이용해서 차량이나 사람이 이동합니다. 네, 첫 번째 지역입니다. 물이 약간 탁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부분의 아마존강 유역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곳에서는 주로 코리도라스들이 서식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익히 아는 카붕바, 에키도노루스 등의 수초들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지역에서 또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마존이잖아요. 물색과 구분이 가지 않는 독침을 가진 가오리들이 어디에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발 밑을 예의주시해야 된다고 합니다. 네, 또 다른 지역으로 갑니다. 이곳에는 스타레인지 느낌의 수초가 좀 많이 피어 있고요. 이곳은 우리나라 매니아들이 남미 하면 생각하는 블랙워터의 정석과도 같은 곳인데요. 흔히 생각하는 유목에서 우러나온 갈색보다 조금 더 진한 그런 느낌인데 약간 블랙보다는 레드워터라고 불러야 될 정도로 육안으로 봤을 때 빨간 느낌이 강합니다. 이런 곳에서 주로 채집되는 친구들이고요. 이런 곳에는 아마존 전역에 분포하는 러미노즈나
뭐 카디널 테트라 이런 친구들도 주로 서식을 합니다. 역시 아마존이라 그런지 주위 동물들 소리가 예사롭지 않은데요. 약간은 무섭기도 하네요. 까디. 응? 블랙워터의 물속으로 들어가면 이런 모습입니다. 물고기가 정말 많을 것 같은 이런 아마존 강 유역도 어디든지 물고기가 많은 것은 아닙니다. 물속을 들여봤을 때 물고기가 없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어부들 사이에서도 물고기 많은 것을 잘 공유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네, 이 포인트를 아는 것도 굉장한 자산이 되겠네요.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셨던 블랙워터의 물속 느낌이 맞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로 하고요. 네, 다음 3편 아마존 이야기에서는 야간 채집의 풍경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밤에는 어떻게 채집을 하고 친구들은 어떻게 자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네, 3편에서 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구독과 좋아요. 애니멀로우 TV.